율리시스님이 그 정보 주셨던 저기 오토살롱에 혹시 그럼 내일 오토살롱 갈까? 그래, 내일 그래도 샵좀 갔다 가야겠다. 오랜만에 좀 얼굴 보는데 또 그지같이 하고 가면은 좀 그렇잖아. 엄마, 일로 올라가는 거 맞니?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자.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여기다. 서울 오토 살롱. 저는 3년 동안 오지 못했던 서울 오토살롱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테라스다, 아마테라스. 여기 한가은 누나랑 한지은 누나랑.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 진짜 뿌니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뿌니가 그동안 잘해줬어요. 와, 이렇게 인사하시네, 많이. 혹시 실례지만, 어? 아, 안 해. 분위기 안 좋은데요? 근데 관계자님, 죄송하지만 왜 그 신호 없나요? 이번에는. 신은 이번에 없죠. 신은 제가 알기로 올해 거는 모델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모델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몇 년 만이지? 몰라. 안녕 여러분. 아이고, 쉬는데 아 미안하네. 근데 궁금한 게 그분은 왜 그만두셨나요? 아니요. 아니 아까 관계자분이 모델을 그만두셨다고. 아니야, 모델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방송을 워낙 하니까. 아, 몸이 안 좋아? 바빠. 아, 진짜? 시간도 안 맞고. 아이고.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에너지 있게 활동하는 우리 프로 누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는 돌아다닐게요. 쉬세요! 아! 다시 보기로 이 영상을 아마 볼 것 같아. 아니야. 심지어 지금 생방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녕. 복귀한 방송 잘 봤어. 뭐 오늘 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왔는데 없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난 잘 살고 있다. 보다시피 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언젠가 또 오다 갔다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자. 잘 지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딱 여기였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난 분명히 너에게 가고 있는데 멀어지는 건 뭐. 유튜브 괴물.